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레드폴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폴은 과거 80년간 LA에서 발생한 1300만 건의 범죄 발생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범 지역을 예측하고 현장 지원 및 순찰 인력을 사전 집중 배치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범죄 유형, 발생 위치, 날짜, 시간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매일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고 6개월마다 범죄 패턴을 작성합니다. 영국에서는 Get Involved라는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1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서명을 받으면 하원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청원을 논의토록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새로운 정부 정책 마련 또는 정책 변경을 제안하고 정부는 시민 논의 과정 및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반응의 요약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및 우편을 송부하는 일종의 통합정보 알림 서비스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Ask Jamie라는 이름으로 교육부, 토지국 등 30여 개 이상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자연어처리 엔진이 적용된 챗봇을 구축하여 간단한 질의응답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 대중적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례들처럼 국내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5월 17일 금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